네, 안녕하세요. 집선남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신축빌라 왔고요. 자, 집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괜찮을 법해서 여기 한번 촬영 왔고요. 자, 일단 집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현관 보여드립니다. 자, 현관이고요. 자, 신발장이 총 6칸으로 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스타일링 체크하시라고 있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띄움 시공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신는 신발이나 그 다음에 부츠 같은 거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문이 3열로 슬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먼저 볼게요. 메인 욕실이고요. 자,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세면대 있고 양변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부스 이렇게 따로 나눠놨고요. 수납장도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자, 이쪽에 천장형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자, 방 사이즈를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이즈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쪽은 향이 동향이어가지고 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보시고요. 자, 거실도 제가 공간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방. 주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보시고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좀 약간 신경 써서 작업을 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보강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처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건축주 사장님의 센스 약간 좀 돋보이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인덕션 상부 되어져 있고 한생걸로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광파 오븐 겸 전자레인지 같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안쪽에도 다 한생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시공 자체가 좀 약간 비싼 걸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라인 조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네요. 라인 조명에서 이제 이걸로 포인트도 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있고 싱크볼 깊게 되어져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팬트리 공간 제가 사이즈 이제 적어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냉장고가 두 대가 들어가지만은 여기다가도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쪽에 있으니까 주부분 동선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 거실창이랑 주방창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맞바람이 잘 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환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번에 환기 못해서 집안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곰팡이 쓸어가지고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방이고요. 자, 천장에 에어컨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중간방인데도 거의 안방 정도 사이즈 나왔고요. 이거 무조건 자녀방으로 무조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여기 안방입니다. 아까 봤을 때 주방도 이뻤는데 여기 안방 보시면은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장에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붙박이장이 총 6칸 되어져 있고요. 중간에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지은 집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좀 길게 되어져 있고 어떤 깊이의 느낌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엄청 큰 안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부부욕실 보이시죠?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양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유리 파티션은 없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딱 샤워 공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신축빌라 엄청 큰 3룸. 자, 요거 보셔가지고 괜찮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오른쪽 상단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